리빌드가 근데 그 자원 생산기는 안 쓰잖아. 그냥 집자가 풀 유지가 안 될 건데. 물론 집자의 그 집중과 자제 중에 하나만 쓴다고 하면 데미지가 50%만 푼다고 하면 뭐 집자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근데 집자는 뭐 집자도 나쁘지 않겠다. 소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요르단의 그 소피 효과, 증대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아니 아니야, 스킬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딜러스가 심각하니까 안 돼. 근데 왜 이리 뚝뚝 끊기지? 나 이거 절대지 증오가 없어가지고 스킬이 뭐지 잠깐 안 나가서 끊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게임이 끊기는 거네.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끊기네. 정의 원콤이 씨. 뭔가 나 진짜 그 공성어지 데미지 2배 효과를 버크 있어가지고 방금 그래야지 데미지 2배. 그 다음에 그 눈동자 반지 버프도 밟고 있으니까 고행 13점 정의가 한 원컷 한 방 죽더라고. 그래 지금도 한가? 이건 두 방? 요거는 두 방? 강인함은 3,000억. 아, 300억, 300억. 일식,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아, 1000원 줄게요. 아, 100억 맞네. 1000억이 아니고 100억. 유민이 가요? 네, 내일 봐요. 일단 일교는 뭐 확실히 수류탄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보신 투검도 예. 투검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수류탄보다 개인적으로. 일단 범위가 사거리가 더 길잖아 수류탄보다. 더 소지할 수 없어. 13단은 근데 시즌 초반에도 시즌 초반에는 13단 돌 수 있는 캐릭터 별로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칼대도 없고 고대도 아니고 무기도 고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시즌 기준으로 무기 고대 장비 전부 다 고대. 칼대사는 뭐 80 정도 바른다고 치면 이 속도 나올 거야. 무기도 고대 아니에요. 예, 무기 고대 아니면 떨어진 딜이 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무기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최하급이고 보시면. 데미지가 뭐 1116? 맥시멈 데미지가? 충분히 나올 거야 싶단다. 물론 칼대를 발랐다는 가정하에 지금 같은 이제 뭐 고대도 없고 예, 옵션도 뭐 옵션은 뭐 나쁜 건 아닌데. 시즌 중에는 그거 없어요. 패치 안 해요. 밸런스 패치는 안 해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참조만 하시고요. 아직 최적화가 다 안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예, 저도 오늘 한 3시간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1균도는 이제 그 투검 막사. 일단 1균도는 핵심은 이제 그 투검 냉기. 냉기가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관통을 이용해서 몹들을 다량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투검은 이제 단점은 이제 광역딜이 부족하다. 단일딜은 엄청 센데 광역딜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 가지고 광역딜이 그렇지. 하지만 이제 그 투검의 냉기론을 통해서 관통시켜가지고
좀 부족한 그 광역띠를 관통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카나이 아이템은 새벽, 그 다음에 금바거리띠, 그 다음에 탐욕의 가락지, 요거는 이제 그 1균에서 골드 수급과 그 다음에 골드, 그 수급되는 골드를 통해서 강인함을 아이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바거리띠. 근데 금바거리띠를 굳이 안 쓰셔도 되긴 돼요. 예. 금바거리띠를 안 쓰실 거라면 뭐 독수리 흉가 하고 그 독수리 흉갑이나 복수의 앙심룬, 예, 분기충전 말고 앙심룬. 아 근데 분기충전을 갑자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그 독수리 흉갑을 써버리면 이 독수리 흉갑을 쓰면 근데 1균이다 보니까 막 엄청 도약하고 이동하고 막 스킬 막 난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흉갑이 발동되는 게 상당히 자주 끊기더라고요. 흉갑이 자주 끊겨버려가지고 끔살이 좀 나는 편이에요. 13단 기준으로. 나머지 난이도가 낮을 때는 모르겠는데 13단 기준으로도 예, 끔살이 좀 나는 편이라가지고 뭐 가능하면 금바거리띠를 좀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디아초분드 70 찍고는 이제 그 1균 도시면 돼요. 1균. 일단 고잉 1단계 정도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스펙에 맞춰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일단은 카나이 추출은 이제 새벽, 금박, 그 다음에 탐욕의 가락지는 이제 그 골드 수집할 때마다 핵반, 획득 반경을 늘려주기 때문에 정해 잡고 나오는 구슬 획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항상 1균 돌 때는 탐욕의 가락지는 무조건 패시브적으로 장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 시즌 10은 이제 악사로 시작할 생각이고요. 일단 카를레이의 주장 단도, 전설 단도. 스케일은 이제 그 투검의 냉기룬 같은 경우는 관통이 되기 때문에 광피를 챙기시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카르레 주장 같은 경우는 공속은 갑자 고정에 무기의 공속 고정에 피해 대신에 이제 광피를 달린 거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없으면 뭐 1균 돌 내는 뭐 딱히 문제 없으니까 공속 첫 번째 옵션은 이제 공속, 그 다음 두 번째는 광피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 광피가 없으면 뭐 피해, 지금 보신 것 같이 피해 달린 것 뭐 써도 뭐 딱히 나쁘지 않고. 어둠 세트죠? 어둠 세트. 아 맞다, 그 카르레 주장에서 제일 밑에 있는 특수 옵션이 10에서 15까지 붙는데 이게 갑자기 13 이상은 쓰는 게 좋아요. 자원이 압박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몹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13, 근데 11, 아까 11을 써봤는데 11 써도 1균에서 뭐 딱히 큰 뭐지 껄끄러움이 없긴 하더라고. 그래도 갑자기 높은 거 쓰신 게 좋아요. 네, 불카토스는 원래 좀 드랍률이 낮은 편이에요. 회장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둠 세트, 예, 그 투검 빌드는 어둠 세트를 적극적으로 쓰는 빌드인데 어둠 세트 신발하고 투구에서는 투검 스킬 주댐이 붙기 때문에 갑자기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 게 좋아요. 신발은 무조건 붙여야 하고요. 투는 이제 강인함 때문에, 강인함 문제 때문에 투검 스킬 추댄 드시면 활력 챙기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강인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때문에 투구에서는 이제 고대 기준으로 활력이 1000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강인함은 좀 많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신발에서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강인함이 방어도 모조 뭐 이런 이제 그 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도 모조는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진, 피통 천에 비해서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둠 신발에서는 이제 방어도 그 스킬 추대면 갑자기 붙이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민첩 활력 뭐 모조 민첩 활력 모조에 투검 스킬 추대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민첩 캐릭은 민첩이 올라갈수록 방어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모조가 상대적으로 방어도에 비해서 모조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옵션은 모조가 붙어 있는 거를 가시는 게 좋은데 뭐 없으면 방어도 달린 거 뭐 쓰셔도 되고 이속 달린 거 지금 보신 것이 이속 달린 거 있으면 그 뭐 그만큼 이제 이속 스탬, 이속을 찍어야 하는 스탬만큼 민첩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미약하게나마 방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일단 모조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성스러운 살상 일단 뭐 소피가 붙는 이제 그 보조 무기고요.
소피가 붙는데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냉기, 지금 제가 아직 못 구해가지고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증가, 그 다음에 민첩, 공속, 그 다음에 극화, 그 다음에 특검 스킬 추대, 가능하면 보조 속성에, 아 최대 절제는 무조건 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최대 절제는 무조건 붙으니까 무조건 붙나? 일단 뭐 투검 냉피룬이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냉피룬이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증가, 그 다음에 극화, 그 다음에 투검 스킬로, 투검으로 주는 스킬 피해 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베스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나친도 1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1균에서 아까 보신 것 같이 도약을 매 1균 끝날 때까지 도약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1균 끝날 때까지 도약하기 때문에 뭔가 나침도에 데미지 증가 옵션을 거의 받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차피 그 대균 돌 때나 파티풀 들어갈 때는 뭔가 나침도를 써야 하기 때문에 따로 뭐 구하는 그런 수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나침도, 귀찮은 분들은 그냥 뭔가 나침도 껴도 되고, 1균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돌고 싶으면 지옥불 목걸이 끼시고, 반지 하나는 요르단 반지, 요르단 반지를 끼시거나, 파티풀에서는 근데 그 요르단 반지를 쓰기 때문에, 파티풀에서 요르단 반지를 쓰니까 어차피 요르단 반지는 해결될 거지만 지옥불 목걸이 제작하는 거는 조금 걸리는 편이니까 지옥불 목걸이에 요르단 반지를 쓰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둠 바지, 민첩 활력 방어도에 보조 속성의 처생, 즉 처치시 생명력 갑자기 챙겨주시면 좋고요. 민첩 활력 모조 아니면 방어도, 제일 좋은 거는 모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서 반지 같은 경우는 1균 돌 때는 원서보다는 여기 요르단 반지를 끼우시는 게 좋아요. 냉피가 붙어있는 요르단 반지를 끼우시는 게 좋은 게, 원서 텀에만 이제 그 원서 타임, 이제 냉기죠, 냉기 때만 D라고 빠지는 그런 스킬 트리 아니고, 1균에서는 그냥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죄다 잡고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원서 텀이 있으면, 있을 때 뭐 몹이 죽는 거나 원서가 아닐 때 죽는 거나 같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서보다 지금 제가 아직 요르단이 없어가지고, 냉기 요르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서 파트, 그러니까 대균 고단 돌듯이 그냥 원서 끼고 있었는데, 요르단 반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어둠 장갑이고요. 어둠 장갑 민첩 공속 쌍극인데, 일단 민첩 쌍극은 고정, 공속 대신에 아마 광피가 좀 더 좋을 거예요. 투검 냉기룸 같은 경우는 몹들을 관통하기 때문에, 관통하기 때문에 광역 피해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광피가 달려있으면 그만큼 뭐 딜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니까. 근데 대균 돌 때는 뭐 광피, 그러니까 냉기 같은 경우는 광피가 필요하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번개 같은 경우는 광피보다 공속이 좋은 것 같고, 적불 목걸이를 쓸 거면 바지 같은 경우는 단저가 낫겠다. 예, 미안해요. 아니다, 근데 단저보다는, 예, 단저보다 모자가 좋을 거예요. 단저 붙이는 건 악사가 다양, 그냥 물저도 높은 편이 좋으니까 단저보다는. 그 다음에 그 칼날 부채를 통해서 뭐 방어도 뻥튀기도 있고 이러니까, 방어도가 이미, 그렇지, 방어도가 이미 높을 대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방어도 조금 추가해봐야, 예, 데미지 감소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봐요, 88%인데 방어도 추가 40% 됐는데, 36,000이 됐는데, 36,000 거의 1만 정도 올랐는데 데미지 감소는 뭐 한 2.몇%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이렇게 88.37에서 91% 2점대 후반 정도 올라가요. 2% 지옥불 목걸이 쓰면 패시브는 뭐 그냥 딜에 관련된 거? 뭐 목표 포착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침조, 아 침조는 근데 뭐 효과 거의 없어요. 예, 근접 캐릭이다 보니까 마이마 뭐 강이나 물려주는 거 완벽주의자. 뭐 탄도학도 괜찮네. 뭐 얼마 안 되겠지만 딜. 장갑 같은 경우는 민첩 극화 급히 고정, 뭐 그 다음에 공속도 괜찮고, 예, 빠르게 많이 던져가지고 광피를 많이 터뜨리는 거, 기본적인 광피, 기본 전복처럼만 찍는 이제 광피를 많이 터뜨리는 것도 하나의 딜이니까. 그다음 어둠의 굴레, 어둠의 굴레 민첩 활력 모조 생퍼. 근데 아직 1균 그 투검 막사는 아직까지 연구가 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템 옵션보다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뭐 나중에 돼가지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굴레, 어둠의 굴레를 끼시면 되고요.
팔씨름 같은 경우는 이게 대균 돌때 쓰던 거였는데, 팔씨름 발동을 일단 도약으로 통해서 발동시킬 수 있긴 한데, 일균 돌 때는 굳이 팔씨름보다는 왈제치현이나 빠르게 이속 효과를 얻기 위해서 왈제치현이 아니고 신단손목을 해요. 예. 무조건 신단손목. 일균에서는 무조건 신단손목을 끼는 게 좋기 때문에 신단손목을 끼셔야 하고요. 아직 그 신단손목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냥 대충 그 대균 뛰던 거 팔씨름 끼고 있는데, 신단손목이 있나? 스탠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가지고, 예, 신단손목 하나, 있다, 다행히. 마침 있네. 요렇게? 괜히 그 말로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니까. 신단손목, 일균 돌 때. 그 다음에 어둠의 갑옷, 그 다음에 어둠의 어깨, 어둠의 투구. 어둠의 투구는 민첩 국화 투검으로 주는 스킬 주됨 달린 걸 쓰시면 되고요. 왜냐면 일균에선 강인함이 금박 허리띠를 통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구의 활력, 강인함을 챙기기 위한 활력보다는 투검으로 주는 스킬 주됨, 요거 달려 있는 게 좋고요. 어둠의 짐이죠. 어둠의 짐은 이제 그 어깨인데, 어깨에서 가급적 제감 한 부위로 챙기는 게 좋아요. 제감 한 부위로 챙기는 게 좋은 게, 고곡 플러스 제감 한 부위로 챙겨버리면 복수의 분기 충전, 복수의 쿨이 끊김없이 약간 끊기나, 아마 0. 몇 초, 1초 정도 끊기나, 0. 몇초 끊기나, 지속적으로 계속 돌릴 수 있어가지고, 쿨을 계속 그지 끊김없이 돌릴 수 있어가지고, 어깨에서는 가급적 제감 8%를 무조건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추천드린 전설 보석은 고곡하고 갇힌 아고아 갇힌 자 고곡, 그 다음에 그 탐맥의 가락지를 발동시키기 위한 축제자의 은총, 요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요. 복수가 공격력 증가 때문에, 복수의 발동 시40% 공격력 증가가 있어가지고, 고곡을 빼고 뭐 강한자 끼는 거 이런 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복수가 끊기는 것 하나 자체가 바로 딜로스기 때문에. 원석 반지보다는, 예, 요르단이 좋아요. 제가 볼 땐. 요르단.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일정 부분의 딜 이상을, 아, 일정 부분의 딜 버프를 주기 때문에, 요르단 반지. 원석은 이제 특정 타임일 때만 딜을 뻥튀기 시켜주는데, 그니까 그 원석 타임이 발동하든 안 하든 정해놓고 어차피 거의 뭐 한두 대만 가지고 죽기 때문에, 요르단을 껴가지고 확실하게 정해를 죽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피가 안 터지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천벌, 그 다음에 새벽, 그 다음에 금박오리띠, 탐맥의 가락치. 지금 아직 시즌 안 열려 있으니까 스탠 하고 있는 거고요. 큐브러는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한 큐브 재료 한두번 정도 돌아가지고 큐브 재료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만 챙겨놓으면 돼요. 왜냐면 초반에는 추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스킬은 이제 복수의 분기 충전, 예, 자원 생성, 증오 생성 때문에 복수의 분기 충전, 도약의 사양감 몰이, 그거는 아까 팔씨름 발동시키기 위해서 도약 사양감 몰이를 썼는데,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야. 근데 뭐 도약은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예, 어차피 쿨 이거 뭐지, 벨트 때문에 도약의 자원이 거의가 아니고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동료의 늑대 동료 딜을 증가. 그다음에 그 금바구리띠가 끊기는, 이제 그 금바구리띠 골드하고 금바구리띠가 어느 정도 끊기는 시점이, 그냥 이동 중에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끊사를 막기 위해서 그 안정적인 강인함을 올려주는 스킬 하나 정도 넣어줬고요. 칼날 부채, 칼날 갑옷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 사실. 예, 기민함이 있기 때문에. 투검 초지 일관 냉기 냉피. 어둠의 힘은 아무거나 룬 선택하셔도 되고요. 날개 색깔 이쁜 걸로 뒤에 보시면 어둠의 힘 때문에 발동시키면 날개가 생기거든요. 그냥 날개 본인 취향에 맞추셔가지고, 색깔 맞추셔가지고 어둠의 힘, 룬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룬을 선택에 따라 색깔이 틀려져요. 아, 날개 색상이 틀려지는 게 맞네. 예, 색상이 틀려져요.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어둠 힘룬 뭐지? 어둠 세트를 통해서 어둠의 힘의 모든 룬들이 발그 개방되기 때문에
모든 룬이 발동돼가지고 룬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패시브에서 약자 도태, 이동 속도를 빠르게 위해 하기 위한 전술적 우위, 그 다음 매복, 그 다음 김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바거리띠가 발동이 안 되는 그 찰나에서 예, 내 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김이나 이렇게 일균 도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용병은 일균 용병 근데 기사단 그냥 무난하게 기사단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발 나가고 아까 이 설명드리기 이전에 있던 일균 도는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관통하기 때문에 일균에 적합하다. 대균에서는 뭐 대균에서도 근데 냉피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최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따로 나중에 시즌 시작하고 내일 시즌 시작하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저도 완벽한 게 아니라가지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가지고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